네. 아까 루카스. 네, 조지 루카스가 성공했을 때 스타워즈를 만드는 성공했을 때 디스파이트 모모에도 불구하고는 전시사지 뭐에 불구하고 사랑스레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 말했는데 스페셜 이펙트가 예, 꾸며주고 있죠. 일단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끊어주고 꾸며주고 여기 대정도 생각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특수효과 그가 원했던 특수효과가 뭐에 되지 않았다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되지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가능성이 그에게 열려 있었던 거죠. 이제 처음에 보시면 되겠네요. 뭐 이 INM이 회사래 뭐 회사야 그 만들었던 회사지 뭐하기 위해 그런 불가능한 특수효과를 생산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 회사가 이게 동사죠? 되었는데 수입의 원천이 됐죠. 뭐하는 수입이야? 네, 그 헬프는 투 넣을 수 있고 동사로 넣을 수 있죠. 그 다른 프로젝트의 기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입의 원천이 된 거죠. 그럼 뭐 할 수 있었냐면 생산할 수 있었는데 뭘 생산할 수 있었어? 캐릭터 파생상품을 생산할 수 있었죠. 이 그의 여왕하에. 그래서 분석 뭐지? 그래서 가져오게 됐는데 뭘 가져오게 됐어? 또 다른 수입의 흐름을 가져오게 된 거지. 무한 그의 영화 제작에 기금을 마련할 다시 수입의 흐름을 가져오게 된 거죠. 금액은 좀 이상한 것 같다. 수입의 흐름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러나 그의 자신감, 뭐의 자신감? 이런 어려운 것을 하는 것에 있는 자신감이 또한 만들었는데 커다란 영향을 만든 거죠. 다른 영화 제작자에게 그리고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세대 영화 관객의 무비고어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의 새로운 세대에게 큰 영향을 준 거죠. 아, 인기 있는 문화 작가인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직접적으로 뭘 통해서 그의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뭘 통해서 그리고 견줄 수 없는 영향 ILM의 견줄 수 없는 영향을 통해서 조지 루카스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영향을 주고 있죠. 근데 뭐에 영향을 주고 있냐면 이거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 필수적인 넓은 개념 뭐의 개념 무엇이 영화인지에 대한 그 개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